콜럼버스 전시실이 있는 모로성을 찾았다. 하바나의 모로성 역시 도시 방어와 무역선 보호를 위해 세워졌다. 당시엔 유럽의 해적이 이곳까지 와서 약탈을 일삼았다. 전시실에 들어가 봤다. 콜럼버스가 타고 왔던 배의 모형이다. 그는 산타 마리아 호 등 이 세 척의 배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놨다. 쿠바 역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당시 이곳에는 원주민 5만여 명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세기도 가기 전에 전멸했다. 가혹한 노동과 반란, 그리고 전염병이 원인이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약 100만의 노예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콜럼버스의 말처럼 쿠바는 정말 아름다웠다. 지금 이 땅에는 한때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의 후손이 주인으로 살고 있다.